되는 기업에 집중하라. 참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 이유는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실 종목을 들고 와요. 그러면 그냥 그죠?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 떨어지면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지만 부실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밤탱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감자가 되거나 뭐죠?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사실은 아직도 거기에 뭐를 배워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서 또 보겠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수익 내줘. 빨리 급해. 급해. 그러다간 어디 가서 또 다 털리고 와요. 그리고 또 공부하러 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저는요. 급등 먹는다고 가서 계속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와요.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를 하면서 미국 일정 허락할 때 다시 만난다. 그래서 대북주가 어제 갑자기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남북 철도 연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돼요? 더 늦춰지게 생겼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두 번째 미국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면서 이제 공화당은 상원을 수송하고요. 여기서 아마 어제 트럼프가 걱정이 되니까 대북회담을 연기한 게 아닌가. 이건 제가 추측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야 연기해. 그죠? 대박 장관님도 어서 오세요. 그 연기해. 지금 아니야. 지금 그 북한이 급한 게 아니야. 하원에서 또 나를 갖다 뭐든 탄핵한다 어쩐다 그러면 머리 아프거든. 그러니까 좀 뭐 기다리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강력하게 드라이브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한 제재는 그죠? 히맥트님도 어서 오세요. 제재는 가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제 뭐 멕시코 울타리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한을 가할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거래소를 폐지해야 된다. 그죠? 이제 지금 시장 한 단계 레버를 호재가 생겨서 양도세를 도입하고 또 수익이 나지도 않았는데도 뭐죠?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번에 뭐 그게 얼마나냐면 뭐 5조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그 엄청나게 손실을 보면서 그 수입만 5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팔고 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이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다고 가정해서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매수 매도만 하면요. 5,400만 원을 날립니다. 거래세와 세금 때문에. 근데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증권사에 뺏기고 세금 뺏기고 다 뺏기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지요. 그죠? 내가 돈 못 벌면 다 날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양도세 도입을 하고 아마 활성화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증권사가 문제가 되겠죠. 지네들도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해라. 전문가를 고용해다가 주식으로다가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라 그 말 있잖아요. 그동안엔 그저 공짜만을 벌었죠. 개인 투자자들 신용해가지고 신용이자 받고 털리게 만들고 공매도 쳐서 흔들어서 개인 다 박살내고 그 다음에 수수료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신용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벗어나서 증권업의 본래의 업무로 가라. 그죠? 어쩌면 그건지도 몰라요. 자, 네 번째는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사상 최대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일주일 내 매도를 했어요. 이 진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기금 가서 있죠? 강의를 해야 돼요. 거기에 전부 다 집단으로 가가지고 연기금 박살 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연기금 돈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서 단타매매나 하고 앉아있고, 그죠? 제 8구사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돈은 돈대로 잃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팔아서 대한민국 1월, 2018년 1월 달부터 7월까지 8조라는 돈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8조를 벌어들이고요.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시고요.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세요. 그럼 8조를 벌고 8조를 날렸습니다. 아니, 외국에서 사놓은 거는 오래 잘 들고 가고, 국내 사는 건 8,9,4,9 오다가 다 깡통 만들어 버리고, 그 연기금 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 세금은 다. 국민 노후 보장은 다 팔아 손실 내 가지고 뭐로 감당할 거예요? 좋은 주식도 안 사요. 어떤 때 보면 아주 엉망진창 종목도 막 삽니다. 빚쟁이 회사도 막 사요. 주식수만 많으면 사나요? 제 옆에서 보면 진짜 화가 날 경우가 많아요. 저 종목을 왜 연기금에서 사는 거지? 돈도 못 버는데. 이번에도 연기금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어제 폭락을 했죠. 리노공업하고 나스미디어. 잠깐 가보서 볼까요? 예. 폭락을 시켜놨죠.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연기금이 한 거예요. 연기금이 개인을 돈도 못 벌게 다 그냥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나스미디어. 아직 못 됐죠. 예. 나스미디어도 박살내놓고 어제 그냥 장대음봉으로 다 죽여놓은 거예요. 아, 그럼 처음부터 좋은 종목을 사고 사지 말든지요. 자, 또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혼나야 될 때는 연기금하고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가상에 퍼가가지고 돈 번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얻어 터지고요. 그죠? 다시 코스닥으로 넘어왔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또 얻어 터졌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신용까지 걸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이어주 간다고 바이어주 몰빵해버리니까 또 2차 손실로 이어졌죠. 참,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무슨 걱정도 없어요.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니, 뭐, 시장이 어제는 대폭락이 나오고, 그래서 뭐, 죽을 것 같아도, 오늘 또 뭐, 그죠? 시장은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좋은 종목을 계속 사라. 그런데도 여러분이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몰라서 부실 종목만 뒤집다 사요. 추천주로도 그런 것도 추천해줘요. 그리고 땅굴로 내려가서 저 밑에 가서 있죠? 50% 70% 빠지니까 뭐예요? 전문가 욕만 하게 되잖아요. 3년 연속 적자 기업들을 막 그냥 차트 보고 막 추천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돈 벌까요? 우연히 하나는 돈벌수 있지만 대부분이 돈을 잃어요. 오늘은 시뻘게서 여러분이 계좌가 어제, 아, 1억 투자한 사람이 어제 2천만 원 손실 났는데, 오늘 2천만 원 들어왔겠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사들고 가려는 거예요. 좋은 종목 들고, 3년 전에 들고 있었더니 다 잘라버리고요. 거기다가 부실 종목 채워놨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또 시장 상황을 봤으니까, 지수 차트를 한번 보고서 어떤 일이 볼까요? 외인들 3시에 있죠, 3시에. 매수 전환으로 갔어요. 참, 이게 장난치는 겁니다, 이거 다. 2시 이후에 매수 전환이 자주 보이죠? 요즘에 2시 이후에 외인들이 아침에 팔다가 2시 이후에 사들입니다. 기관은 매도 중 연기금이, 예, 2시 코스피는 그래도 매수로 전환하면서 어제 조금 회복이 됐는데, 예? 36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신용 투자로 개인은 10일 날 781억을 털리고, 30일 날 1010억을 반대 매매로 털렸으니, 돈이 얼마나 손실 났을지 상상을 해봐요. 그럴까요? 예. 이렇게 개파락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대 매물이 털리기 시작하다가 개파락 딱 하니까 왕창 털렸고요. 또 여기도 장대음봉 두번 떨어지니까 3일째 어때요? 팔문 사는 거야. 누가 사요? 외국인 기관이 장 끝나기 전에 슬슬 사들여. 맨날 당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맨날 당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당하고 템플턴 전문가한테 당하나요? 부실 종목 사지 말라는데 부실 종목도 사가지고 또 당하고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부실 종목 자꾸 사요. 한 번만 들어가서 봐요. 추천하면 그런 거 그냥 날려버려요. 에? 그런 거 추천하면 날려버려요. 왜 사요 그거?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종목 얘기 막 해버리면요 골치 아파요. 좋은 종목은 50% 빠져도 여러분이 돈을 벌어줘요. 부실 종목은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우연히 상은 나갈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으로 돈 벌었으면 한번 들고 와보세요, 저한테. 저 화가 나요, 어떤 때는요. 부실 종목 추천해서 그거 갖고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한번 들고 와보세요. 제가 한번 사인 좀 받고 감사하다고 내가 점심 사드릴게요.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는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석으로. 정석으로 가는 거예요, 뭐. 부실 종목을 안 만져야 되잖아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가 감자되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다면 지금 다 부자 돼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럴 때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홀로서기를 배우지 않으면 평생 전문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템플턴의 노예가 되기 싫으면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죠? 전문가인 템플턴의 노예가 되기 싫으면 공부해라.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배우겠다고요? 그냥 종목만 추천해주세요? 그거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로 홀로서기 배우셔야 돼요. 어제도 계좌를 보면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들고 주도주가 뭐를 가는지 주도주도 하나도 몰라요. 주도주가 뭘 가는지를 몰라요. 한참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 추천했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주도주 나가기 전에 아 어디서 주도주가 나간다 이제 그러면 그것을 사야 된다. 이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홀로서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는 지루하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서 평생을 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했죠.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그죠? 당신의 평생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공부 안 하고 돈만 달라고 그러죠. 그죠? 공부 안 하고 돈만 달라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도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같이 배우면서 좋은 일을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의 상승은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는 것만큼 강력한 호재가 없다.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는 것만큼 강력한 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종목에다 돈 한 푼도 못 버는 종목에다 자꾸만 투자하려고 덤벼요. 그러니까 깡통나고 감자당하고 손실나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그걸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사요. 추천주의 이유만으로 또는 친구가 샀다는 이유만으로 덩달이로 산다고요. 그런 종목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사야 돼요. 가지 않을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길로 가라. 그런데 자꾸만 부실 종목으로 가요. 왜? 그런 종목이 또 잘하는 게 뭐냐 하면 특징이 뭐냐 하면 상한가를 잘 가거든. 여러분이 상한가를 좋아하니까 그런 종목들을 사게 되는 거죠. 꾸준히 가는 종목 사라 그러면 그런 건 안 살라고 그러죠. 주도주가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나가는 동안 제약주를 한 주도 못 사갖고 들고 와요. 포트에. 어떻게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갔는데 제약주가 한 개도 없어.
그렇게 수소차를 얘기했는데 수소차도 없어. 앞으로는 점점 좋아질 건 수소차다 그래도 수소차가 없어. 포트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 그러고 주도주를 여러분이 간다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사준 게 뭐예요? 우린 PMP잖아요. 얼마나 많이 갔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여기서 사갖고 와서 왜 주도주가 나갔는지 알려줬거든요. 여기서 추천할 때도 알려줬죠, 제가. 주도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국에서 뭘 막았죠? 예, 폐유지 수익금지. 따라서 뭐죠? 펀더멘털과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거는 매수하고 가야 된다. 그럼 주도주로 나간다. 얼마 나갔어요, 수익이요? 엄청 나갔죠. 이것이 펀더멘털이고, 기업의 영업 사이클이고, 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좋잖아요. 실적이 좋으면서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이 뭔 걱정이에요? 떨어져? 더 사지 뭐. 떨어지면 더 사지 뭐.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달라야 돼요.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그죠? 보물들이 돌이 아닌 보석으로 볼수 있는 안목을 키워나가야 되죠. 맞아요? 우량감자수의 재탄생은 기업의 실질적 가치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과 주식시장에서 인식의 변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 어떤 기업이 매출액이 증가하면 그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맞죠?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기업은 분식회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업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뭐 기업이 뭐지 뭐돈잘 번다고 다돈 버는 건가? 돈못 벌어도 주식 잘만 가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매출이 많이 달성돼서 돈 물건을 많이 판다라는 것은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분식회계를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들고 가면 알아서 지가 돈을 벌어줘요. 너무 쉬운 건데 자꾸만 어렵게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거딱 가만 있어봐. 얘가 이걸 살까 말까? 이걸 한 번만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봐. 이거 한 번만 보면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지 그냥 나오잖아요. 아니,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5,986억에 6,076억 벌써 3,200 2분기만 해. 이번에도 또 얼마죠? 자, 136억 벌고 447억 벌고 523억 벌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얼마 벌었냐? 제가 294억 벌었는데, 인생이 부장님도 어서오세요. 이 3분기에 또 294억을 벌었어요. 그럼 294억이면 얼마예요? 800억이 넘은 거예요. 아니, 3분기 만에 작년 400억 난 거에 더블을 벌었어. 돈을 잘 벌면 주가 가요, 안 가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돈한 푼도 못 버는 이런 데로 가죠. 네. 그죠? 돈 벌어요? 그죠? 뭐, 이런 데 가서 놀지요, 이런 데 가서, 전부 다. 아, 주가가 싸. 그죠? 주가 싸. 3년 연속 적자 기업들. 유벌도 다 까먹고. 그죠? 전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거, 이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러분이 상이 여러분이 부자 만들어 줄것 같아요? 부자 안 만들어 줘요. 맨날 팔고 사다가 돈만 잃은 거예요. 좋은 종목,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보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해요. 가치 투자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저축을 하게 되면
돈을 번다. 너무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의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본질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본질은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나면 이나무님 아 그런 걸 무료방송에서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렇죠? 기업의 본질이라는 건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잘 나면 여러분 사면 되잖아요. 영업이익을 못 내면 어떡해요? 안 사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면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쭉 해봐요.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고. 백테스트를. 이따가 한번 멋진 자료를 보여줄게. 그럼 자, 이거를 과거로 돌아가서 수십 년을 내가 들고 왔다고 가져와서 돈 벌었을까? 까먹었을까? 저축이라는 게 뭐예요? 대부분의 그래서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주식을 사면 망한다. 주식 사면 패가 맹신해. 패가 망신해.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가만히 더듬어 보세요. 다 부실 종목을 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파티 게임즈에 2억 몰빵 깡통. KNC 글로벌에다 1억 몰빵 깡통. 포스코 플랜텍에다가 5,500만 원 걸었더니 깡통. 신택에다 1억 5천 갔더니 또 깡통. 현대상선에다가 1억 몰빵했, 5천만 원 몰빵했더니 4천만 원 깡통. 다 그런 종목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급등 상한가 좋아하고 부실 종목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돈 잃은 종목들을 한번 과거를 회상해서 더듬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다 부실 종목 때문에 여러분이 깡통 나는 거지. 아, 자, 그러면 이게, 그럼? 자, 무림 PMP를 샀습니다. 솔직히요. 아니, 여기서부터 좀 사갖고 왔다고 그래도 뭐 깡통 나요? 왜 장기적으로, 돈을 버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까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요? 우하향이죠. 떨어지는 종목은 안 사고 올라가는 종목 산다. 아, 얘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여러분 사야지. 얘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사야죠. 그죠?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여러분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꾸 여기 차트에서 이게 여기 상한가 갈지 모르니까 자꾸 매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혹시 상한가 줘서 내가 돈 벌지 않을까? 그건 우연을 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을 가장한다. 돈을 버는 것도 어디다 갖다 태클을 거는 거죠? 여러분이 우연에다 갖다가 뭐죠? 자기 돈을 갖다 거는 거잖아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망한다? 큰일 날 소리예요. 왜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거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어요. 내가 혼자만, 내가 여기 혼자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는 아직도 총각 처녀입니다. 나는 혼자 삽니다. 그러면 까짓거 뭐 안 되면, 되면 좋고, 안 되면 까짓거 지구를 떠나면 끝나버려. 그런데 여러분이 부양가족이 있고 그런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혼자만 불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행할 수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귀중하게 열심히 버는 돈을 정말 훌륭한 기업에다 매수해서 들고 가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했다면 최소한 뭐가 증가하는 거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늘어나게 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중금리보다 높다면 내가 투자할 거고 시중금리보다 낮다면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얘가 시중금리보다 높을까요? 아닐까요? 아, 이거 하나만 배워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뭐예요? ROE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거 추천, 이런 거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업을 하면은 다 알지요? 그럼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를 못 내면 이 회사를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는 거. 이게 뭐라 그러나? 한계의 기업이라고 그런다.
이자를 한 푼도 못 내는데 어떻게 빌려줍니까, 돈을? 그럼 여러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산다니까. 아, 혹시 상 나갈지 몰라. 차트가 상 나갈 것 같아.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일까요? 지는 투자일까요? 단기 트레이드는 될지 몰라도 장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단기는 되죠. 급등 나갈 때 잘라먹으면 되니까. 장기로는 안 되죠. 여러분이 동업한다는 게 뭐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이 안 되는 기업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계 기업으로는 정부에서도 되도록이면 투자하지 말라고 주는데도 여러분은 간다.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했다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시중금리보다 높아야 여러분이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무린 PMP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시장금리보다 무린 PMP가 좋을까? 나쁠까? ROE가 어때요? ROE가? 마이너스 있죠? 안 좋았네. 그래서 좋아졌잖아요. 이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네. 오늘 또 11.8세 또 늘어났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게 기업이 개선되고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럴 때 사니까 돈이 돼요? 안 돼요? 진짜 돈이 되죠.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서 타인 자본으로 해서 이익을 증가시켰는지 보기 위해서는 ROE를 볼 때도 빚이 많아서 빚으로 인해서 자기 자본을 늘린 건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 배워야 되잖아요. 추락하던 주가가 갑자기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멈췄으니까. 그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추락하던 가격이, 가격 주가가 추락하던 가격이 이제 멈췄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횡보내지 기간이 어떻게 해요? 기간의 조정의 흐름을 보인다? 이제 슬슬 추가 하락하지 않고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 이제 뭔가가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자, 그러면 기업을 분석해보고 펀더멘털이 어떨지 여러분이 확인하면 슬슬 매수 들어가야 되겠네? 매수 들어갔더니 뻥 나가더라. 여러분들한테 이미 2월 달에 제가 여기서 3번, 여기서 2번 또 사줬지요. 왜 그럴까요? 주도주로 가니까. 처음 산 사람은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도 샀고요. 집중적으로 매수한 건 여기입니다. 이때 뉴스가 나온 게 중국의 폐유지 수입금지. 이번엔 뭐 나왔어요?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찾아보세요.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어디서 효과가 나타날까?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년에 전 매장 스타벅스가 전 매장에 플라스틱 스트로우를 없애겠다. 삼성전자도 동참해서 플라스틱 봉지를 없애겠습니다. 어디서 효과가 나타날까요? 뉴스를 보는 순간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모든 악재가 주가에 반영되고 나면 주가는 이렇게 악재가 반영되고 나면 주가가 서서히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다가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꾸준히 벌어냈더니 그건 안 보고 그냥 차트만 목을 매요. 기업의 실적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자, 한샘이 주도주로 갔습니다. 그죠? 주도주로 갈 때 얘가 실적이 나빠서 갔을까요? 실적이 없이도 이렇게 가든가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실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주도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주도주로 이렇게 절대로 못 갑니다. 부실 종목이 단기 급등, 호재 때문에 단기 급등으로 1000%가 날아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실적이 뒷받침 못하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부진, 뒷받침 안 되니까 어떡해요.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올라갈 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꾸만 사지요. 뒤에 와서. 아니 여기서 못 먹은 사람이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깍두기를 왜 그렇게 좋아해? 놀아도 미쳐도 앞에서 놀아도 무서워도 앞에서 사야지. 아니 뒤에 떨어지는 데 가서 뭐 사서 돈을 벌겠다고 자꾸만 뒤에 가서 뭘 매수해 보려고. 아유 전문가님 이게 이 34만원 같은 게 지금 이게 뭐예요? 반토막에서 15만원이니까 싸잖아요. 그거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아유 안 되겠다. 대림 비앤쇼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자 같이 주도주로 갔던 종목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같이 주도주로 갔던 종목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바닥으로 기고 있죠. 이런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자꾸 뒤에 가서 사요. 뒤에 가서 사요. 그러니까 그냥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국전력을 진단해 줬는데도 자꾸 뒤에 가서 사요, 여러분들이. 에? 한국전력 끝났다. 얼마나 떨어질 때까지 갈 건가요? 자꾸 뒤에 가서 사요. 이게 왜 못 가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안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또 여름에 또 뭐 했어요? 정부에서 여러분의 너무 더워서 에어컨 쓰면 전기세를 감해 주겠다. 얘가 실적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빠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나빠질 가능성이 높죠. 펀더멘털이. 그럼 금방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겠죠. 전기세 올려줘? 올려줘? 얘가 악쓰고 있잖아요. 쉽게 올릴까요? 못 올리잖아요. 그럼 얘가 진짜 돈을 벌었을까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돈을 벌었을까요? 이때 아니면 꽝이에요. 이때 못 사서 사서 여기까지 먹었으면 꽝이라고요. 에 진짜예요? 예, 이따가 한번 증거 보여줄게요. 기업의 실적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 전체 기별로도 파악하고 해당 분기별로도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분기 실적을 분기할 때도 직전 분기, 전년도 동분기와 비교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살펴보고 계절적 요인이 없나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종목이 뭐냐? 바로 농업 종목이다. 농업 종목은 최악의 실적이 났을 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최악의 실적이 났을 때 매수해서 1분기가 끝나고 나서 2분기까지 가면 끝이다. 수도 없이 우린 가르쳐줬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병아리 삐약삐약 나올 때 좋다, 선진. 그죠? 여기서 딱 먹고 나와라.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여러분이 많죠? 뭐, 동방, 아그로. 이거 다 뭐예요? 상반기에 뻥, 끝. 상반기에 뻥, 끝. 또, 많죠? 또, 뭐, 효성, ONB. 다 비료 종목이잖아요? 비료 종목. 물론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뻥 올라가고 끝. 남해화학. 자, 한번 보시죠. 최악의 실적에 사서 최고의 실적에 팔아버려라. 자, 남해화학도 보면 최악의 실적 12월에서 최고의 실적 7월 말에 날려버려라. 자, 초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잘 보면 차트를요. 초봄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초봄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알지요. 비료는 초봄에 사서 여름까지만 쓰고, 가을은요, 산 거 갖고 쓰잖아요. 그럼 가을에 실적 좋아질까요? 한번 보자. 실적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을 확률이 높죠. 그럼 안 사면 되잖아요.
자, 실적이 2분기까지 좋아졌다. 3분기 나빠지고 4분기는 적자. 다시 1분기에 좋아지고 2분기까지 좋아져서 3분기 또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때 좋아질 때 최악의 12월에 사서 그죠? 7월 달에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매일 하라고 해도요. 그죠? 이게 뭐다? 계절적 요인이다. 물론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으거나 재료가 있어서 급등 나가는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씨앗 종목. 그냥 다섯 주만 사주라 그랬죠. 이건 애국자 정신으로 사주라 그랬어요. 왜요? 청양고추까지도 다 뺏어갔어. 코큰 아저씨들이. 특허 만들어갖고 다 뺏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씨앗을 사와야 돼요. 어떻게 됐나요? 농후바이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회사는 살려줘야 돼요. 그죠? 돈은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씨앗을 뿌릴 때, 그죠? 초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초봄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죠? 대체는 이렇죠. 물론 이렇게 간 날도 있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냥 전 국민이 다섯 주씩만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씨앗을 다 미국한테 뺏겨요. 그나마 이게 하나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많이 사지 말고 다섯 주만 사라고 그랬더니 아, 또 몰래 그냥 가서 왕창 질러요. 돈 벌겠다고요. 제발 다섯 주만 사주라. 우리 유리원들이 예? 살려줄 기업이다. 그냥 다섯 주만 사주고 그냥 내비둬라. 그래서 돈벌 생각은 하지 말고. 그랬더니, 아유, 몰래 또 그냥 또 추천인 줄 알고 왕창 사요. 그럼 뭐예요? 제가 곤두박질 쳤죠? 곤두박질 쳤잖아요. 자, 그래서, 기간은 여러분이 기업을 보면 최소한도 5년 정도 기간 동안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좋아졌다면 성장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수 있고, 일시적인 실적 호조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그죠? 추세가 바닥에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서 들고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가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조만간 가치 투자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은 가치 투자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시장이 조정하느라 힘들었지만, 가치는 원래 어떻게 된다? 평균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은 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은 부실한 종목들은, 어서 오세요. 부실한 종목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까요? 단기 급등에서 여러분이 짜릿한 기분은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이 부자로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부자로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더 나갔나 모르겠. 어유, 뭐가 또확 올라갔네. 아유, 참. 어젠 떨어뜨리더니 오늘 확 올라. 어제 제가 유료원들 보고 아, 요거 한번 사봐. 좋은 일 벌어질 것 같아요. 좋은 일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오늘 5%나 올라가 있네. 자, 뭔진 몰라요. 이따가 여러분한테 줄까요? 몰라. 자, 그래서 종목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봐요. 오늘 좀 떨어뜨렸나요? 어제까지 그렇게 시장이었는데도 얘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신고가 내면 조정하고 신고가 내면 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신고가 냈냐 조정, 신고가 냈나 조정, 신고가 내나 조정, 신고가 내면 조정, 신고가 내면 조정. 이게 주식이에요. 그냥 조정만 들어오면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원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동계올림픽에서 저는 2월 달에 참 영미를 컬링을 보면서 왜 근데 컬링은 안 보이고 휠라만 보일까? 아 옷에 딱 보이는데 휠라 상표만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 한번 조사해 봤더니 너무 좋아. 가자. 이때부터 산 거예요. 뭔 일이 벌었어요? 기업의 이익이 폭발하니까.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아 이런 거 사면 안 돼. 무서워서 또못 사지. 여기서 사라 사라 그래도 못 사요. 무서워서. 제발 좀 사세요. 그럼 무서워서 못 사죠. 왜요?
돈을 잘 버는 게 보다 동업하라 그러면 안 사요. 예? 그죠? 동업하라 그러면 안 사요. 아니, 이게 무서워서 못 사요? 기업의 가치가 싼데? 가치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사야 된다. 가치가 커지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얘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나요? 아까 뭐예요? 삼용화. 얘 기업의 가치가 커집니까?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여러분이 동업하라는 뜻이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데 여기다 투자해서 감남 밑에 입 벌리고, 아, 내 입에 감이 들어올 거야. 이게 가치 투자인가요?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신라코리아가 기업의 가치가 커지나 한번 보자. 자, 영업이익을 얼마나 잘 내는지. 2016년에 118억, 2017년에 2175억, 2018년에 벌써 2분기에 2006억이야.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리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리니까 주가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리는 거예요. 이런 거 사라고 하면 이건 절대로 안 사요. 아, 바닥에서 저거 급등 나갈 거야. 급등. 상한가야. 이런 거 사서 그냥 묻어뒀더니 100몇 프로가 나갔습니다. 200몇 프로. 2월 달에 샀으니까 얼마예요? 예? 왜 못 들고 가는 거죠? 그죠? 지금 뭐예요? 180%가 났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사놓으면, 그죠? 기업을 분석해서 여기서 샀다면, 여러분이, 영리를 보면서 이걸 샀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진분홍 님도 어서 오시고. 돈을 버는 종목에다 동업하라 그러면 자꾸만 주가가 차트가 바닥인 종목만 들어가요. 또 보겠습니다. 뭔 종목이죠? KR 모터스.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했다면 여러분은 사야 돼요.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했던 최소한 자기자본 이익률이 커질 거고 그 자기자본 이익률이 금리보다도 높다 그러면 여러분 아 얘는 잘하고 있네. 그럼 내가 사봐야지. 못한다면 어떡해요? 안 투자를 안 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 방에 뭐 주력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돈 버는 기업이죠.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어떡해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또 볼까요? 이게 뭐예요? 한창재지. 과연 얘하고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치가 뭐가 다를까? 한창은 왜 이렇게 나갔을까? 같이 한번 보자. 그죠? 한창재지. 경고로 막 받고 난리. 아까 봤듯이 뭐예요? 펄프값이 올라가고 폐휴지값이 폭락하니까 결국 골판지가 돈을 벌게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펀더멘털이잖아요. 그게 업종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주가가 난리를 친 거죠. 얘도 같이 들어 덩다리로 간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무림 PMP가 왜 바닥에서 이렇게 갔을까? 또 아세아 재지가 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갔을까? 그죠? 대양 재지 한번 보시죠. 하나같이 거기서 다 나가지요. 2월 달에 다 나가네. 자, 보세요. 2월 달에. 자, 2월 달에 움직이기 시작했네. 천기누설. 또 아세아재지 2월 달에 움직였네. 무림 PMP 2월 달에 어떻게요? 움직였네. 왜 하나같이 그런 거예요? 공부 필요 없다. 부실 종목도 좋다. 상한가만 가면 좋다. 제 방에서 겨우 일주일도 못 배우고 또 아이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에이 공부해봤자 꽝이야. 다른 데 가야지. 급등 주는 데 가야지. 또 나가요. 거기 가서 또 이제 코피 터지겠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꾸준히 저축해서 들고 갔더니, 아유, 돈 벌고 있습니다. 나안 팔았거든요. 그죠? 안 팔았거든요. 시장이 폭락해도 안 팔았어요. 이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안 하고 자꾸만, 그런 건안 보고 급등주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깡통 나고 거기다가,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전문가님 방에 종목이 몇 개입니까, 종목? 아, 한 종목에다 몰빵해서 들고 가지도 못하면서 몇 종목이니까만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이 그한 종목에서 50% 빠져도 들고 갈 자신이 있는 분만 3번 한번 눌러보시죠. 내가 좋은 종목이라고 샀습니다. 돈도 잘 법니다. 여기다 1억을 몰빵했습니다. 나 5천만 원 빠져도 들고 갈수 있습니다. 그런 분만 1번. 조민견님 못한다 그러네. 우와, 대단하다. 이혜님하고 이나무님, 나는 보기만 하니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죠? 좋은 기업은 그렇게 떨어져 들고 갈수 있다면 이미 저축하신 분이잖아요. 주식에다 저축했죠. 동업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걱정이 되죠? 부실 종목을 몰빵했기 때문에 깡통 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KNC 글로벌, 신택, IE, 그 다음에 포스코 플랜텍, 플렉스컴, 또 뭐예요? 그 다음에 하텍, 지난번에 보타바이오, IE, 그 다음에 뭐예요? GD, 다 뭐예요? 전부 다 부실 종목이에요. 부실 종목이니까 깡통 나서 상장 폐지된 거예요. 한진해운. 거기다가 현대상선에 또 몰빵해가지고, 그죠? 감자까지 당해서 5대1 감자에다. 주가 떨어진 데 감자까지 당했으니 깡통이지 뭐예요? 지금까지 한 종목도 한 번도 저는 추천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유리원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주식을 투자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투자가 잘못된 거죠. 내 자녀한테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여러분이 뭐가 걱정이죠?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 회사가 지금 망할 3년 이내 망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라면 여러분 걱정이 뭐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잖아요. 투기꾼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걱정을 해요?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주가 조정 오면 못 참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인주를 고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주식을 매수할 때는 단순히 주가 수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할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미인주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미인의 기준을 자기의 눈의 안경에 맞춰서 자신이 미인대에 나온 여자 중에서 미인이라고 아무리 주장했던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미인이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는 미인이라야 미인 선발대에서 미인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죠? 아, 이 종목은 좋을 것 같아. 미인이야. 제 눈의 안경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미인 선발대에서 미스 코리아 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은 그런 종목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기 위해서는 주식이 어때야 돼요? 수익률, 매출액 증가율이 경기 회복의 시나리오에 일치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제가 반도체 기업의 쌀을 사라! 주도주로 간다! 매수하라! 그것이 원익 IPS였고, 6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이닉스를 샀던 거예요. 하이닉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죠. 끝나가는데도 자꾸 들고 있어요. 팔고 나와라 그래도. 삼성전자가 너무 싸니까 또 산다고 삼성전자 들어가요. 자, 이 추세를 살리지 못하면 또못 갑니다. 앞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여기서 전부 다 자르고, 사고 싶으면, 기념으로만 사라고 그랬어요, 기념으로만.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애플에서 10S가 나온 스마트폰이 있죠. 크게. 뭔 일 벌었어요? 여기에 부품이 삼성전자 반도체는 한 개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160 몇만 원인가 그렇다며요? 200만 원인가 잘 모르겠네. 어디 했어요? 그럼 뭐만 들어갔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OLED만 화면만 들어갔어요. 반도체는 다 빼버렸어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까요? 어디로 움직여야 될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죠. 우리는 다 팔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업황 사이클이 변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상장 징후가 확실한 성장 징후가 확실한 종목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잖아요. 어? 그렇나? 그런 건가? 지난번에 제가 잘 가는 종목을 한번 슬쩍 보여줬는데, 그죠? 뭘 얘기했을까요?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회복기에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 영업이익에 집중하는 기업에 종종 주가 올라간다고 그냥 부실 종목 사가지고 갈 때는 좋지만 떨어지면 그냥 또 울고 있어요. 네 번째, 깡통이 안 나기 위해서는 재무 레버리지로부터 리스크가 작은 종목이 안정적이니까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해야 되겠죠.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에다 투자해놓고 턱받치고 이것도 올라갈 거야. 그죠? 제 방에 들고 왔더니 몇 프로 손실? 86% 손실. 마이너스 86% 들고 와요. 왜 샀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이래요. 한계 기업은 여러분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여러분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안 사야. 지난번에 어느 분이 지금 죄송하긴 한데 YG 플러스에 8천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손실이 얼마 났을까요? 양현석이가 돈 벌어줄 줄 알고 여기다 몰빵했대요. 8천만 원. 제 방 와서 종목 진단 받아보고 나서 기가 촉.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양현석이가 돈 벌어줄 줄 알았다는 거죠. 양현석이 연예인이라고 돈 벌어주나요, 여러분은? 절대 돈 안 벌어줘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지 가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지 가보랬더니 돈 버는 건 안 봐요. 너 또 돈 좀 버냐? 돈 버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그랬죠. 돈을 제대로 못 벌었죠. 영업이 맨날 적자잖아요. 예? ROE가 맨날 적자잖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것도 사죠. 누구 때문에? 양현석 씨 때문에? 그러니까 8천만 원 몰빵했다가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손실 나갔으니 끙끙 앓고 있죠.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두려워서. 이거 팔면 큰일 날 것 같거든. 두려워서 못 팝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투자는, 여러분이 투자는 시장이 폭락하든 말든 동업할 수 있는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꾸준히 투자해서 부자로 가는 길이요. 한 번에 몰빵 왔다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좋은 기업을 꾸준히 사 모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져가면 비중을 늘려가지고 하면 그것이 돈을 버는 거예요. 가치 투자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가치 투자 시대가 분명히 조만간 올 거예요. 왜? 시장이 너무 많이 폭락했으니까. 가치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익으로 돌아서겠죠. 멋진 수익으로요. 그것도요. 자, 한번 봐봐요. 미인주는 시장이 하락해도 올라가더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 대중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가겠더라. 제가 이걸 사준 이유는, 어우, 진짜 그럴까요? 많이 올라가서 안 됩니다. 나는 못 삽니다.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라서 사면 나 망합니다.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삽니다. 그런데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네? 여러분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아, 전무관님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나 너무 올라서 못 사. 고소공포증에 걸려있죠, 고소공포증.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식에서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래요. 이 기업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죠? 오로지 주가. 오로지 이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고소공포증에 걸려서 못 삽니다. 사봐, 좋은 일 벌어져. 사봐, 아직도 저평가야.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야. 돈을 정말 잘 버냐? 가보자. 그러니까 들고 가라. 들고 가라. 그래도 한 6, 55, 81억, 122억. 벌써 이미 2분기에 작년 실적을 뛰어넘었어. 돈을 잘 버는데 진짜. ROE 보니까 5.51, 5.41, 16.5? 말도 안 되는 일이네. 그럼 이런 거 사라고 하면 이런 건 안 사고 오늘도 차트기법에 무슨 급등 나간다고 거기 가서 사잖아요. 이런 거 안 사죠. 무서워서요. 사보지도 못해요. 저 밑에 있는 거 샀더니 밑에서 사가지고 땅골로 내려가고 지하 2층, 3층, 4층, 5층까지 내려가서 마이너스 나 70%입니다. 좋은 종목은 살라고 그러질 않아요.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재무 분석은 볼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저는 우리 의료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지만 여러분의 자녀 사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자녀도 같이 사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자녀 계좌를 만들어서 같이 가라. 또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주식 투자를 해라. 그래야 뭐죠? 다툼도 안 생기고 좋은 일이에요. 그럼 이제 또 문제가 뭐죠? 주식이 안 간다고 또 남편 옆에서 들볶기도 하고 반대로 아내가 주식 그따위 사가지고 말이야 돈만 잃었다고 또 난리치고 아 저축해놔서 은행에 들면 3년이고 5년이고 잘 들고 7년도 잘 들고 가 적금을 아 주식에다 저축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갖고 그냥 떨어진다고 그냥 아내를 들볶거나 남편을 들볶죠. 아 좋은 종목을 저축했으면 지나가 보면 다 이렇게 엄청나게 돈 벌어주잖아요. 은행이 이걸 어떻게 돈 벌어줘요? 은행 7년 들고 왔더니 우리 유료원이 그러잖아요. 7년 동안 들어왔더니 10년을 들고 왔더니 50% 수익 냈대. 이자로. 그럼 이런 주식은 10년이 아니라 예? 1년만 지나가도 이게 얼마예요 수익이요? 상상이 돼요? 예? 이게 얼마예요 수익이요? 232%예요. 1년 만에. 그래서 마음적으로 여러분이 15% 본다, 10% 내지 15% 본다 생각하고 주식을 투자하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 아, 그랬더니 아, 그런 10% 돈 벌어주는 전문가는 전국에 깔렸습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10%만 보는 건가요?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들고 가서 좋은 주식을 갖고 가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뭐죠? 가속도님도 어서 오세요. 부실 종목 만지지 말고 좋은 종목 사세요. 제가 신신당부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고 가치 투자의 기준은 뭐냐면 많은 것 중에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주가가 싸기 때문에 가치 투자인가요? 예? 제가 정리를 내려드릴게요. 가치 투자란 차트가 싸다. 주가가 싸다 때문에 가치 투자가 아닌 거예요. 가치라는 건 뭐예요? 기업에 돈을 벌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가치 투자예요. 거기다가 아울러 그렇게 가치가 커지는 기업이 주가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면 이건 대단한 종목이잖아요. 사놨더니 알아서 큰 부자를 주더라. 주가가 싸니까 가치 투자입니까?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커지니까 한번 보자요. 자, 보시자고요.
기업의 가치가 커집니까? 예. 1038억, 1274억, 1457억. 가치가 계속 커지잖아요. 돈을 잘 벌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사면 되는데 그런 기업은 안 쳐다보고 뭐만 보죠? 차트만 보죠.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니라 차트 쟁이에요. 그럼 전문가님은 차트를 안 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차트와 기업의 가치를 동시에 보는 것이 뭐예요? 왜요? 기업의 가치는 내가 보는 이유는 기업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깡통으로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부실 종목을 걸러낼 수 있고요. 차트라는 건 뭐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항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얼마큼 가야 될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여러분의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차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진짜 기업의 가치도 좋고 차트가 어디로 여러분이 항해할지를 알려줄 때 그걸 두 가지를 봐서 이제부터는 잘 가고 있고 가치가 커지고 있고 차트도 우상향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용기와 배짱으로 맞짱 뜨자. 그래서 기업을 들고 갔더니 진짜 수익이 크더라. 그래서 텐베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격났다고 차트로 다 잘라버리면 텐베거 먹어본 자, 나는 주식 투자해서 지금 텐베거를 먹어봤다. 그러신 분만 5번 한번 눌러보시죠. 텐베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텐베거를 못 먹어요. 평생 가도 못 먹습니다. 급등 상한가고 텐베거를 먹었을지는 몰라도 꾸준히 가는 종목으로 아까 한샘처럼 또는 예? IS동서처럼 또는 삼립처럼 이렇게 텐베거를 먹어본 사람은 텐베거 먹는 방법을 알아요. 텐베거를 먹어보니 못한 사람은 텐베거 절대로 못 먹습니다. 주도주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서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 같다고 그럴 건가요? 주도주는 올라가기 전에 주도주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줄 수 없다면 여러분은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제 스케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주도주 찾는 법이 딱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미칠 법 강의 듣다가요. 아, 안 올라간다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또 가서 추천주나 친구나 뉴스나 증권사나 이런 데 또 정보만 받고서 또 사다가 또 코피 터지는 거죠. 평생 홀로서기는 영원히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럴까요? 진짜 그래요. 뭘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템플턴의 방식은 지루하지만 여러분이 올바로 홀로서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제자를 키우시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가는 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정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배워야 돼요. 안 배우니까 답답한 거예요. 뭘 어떻게 골라야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샀을 때 내가 아무 일이 없을까? 내가 시간을 여행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최근에 우리 의원님, 전문가님, 이 종목을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이게가, 이걸 들고 왔어요, 또. 제가, 사야 될 이유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급등은 나갈지 몰라도, 급등이 차트가 너무 좋죠. 급등 나갈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50대 50이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 장기 투자 종목일까? 우리는 봐야 되겠죠. 어, 그래요? 아, 기업 분석을 갔더니 어떻게 해요? 실적이 부진했다. 많이 힘들었다. 그죠? 많이 힘들었죠. 이번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는데 계속 갈까요? 모릅니다.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니까 어제 하나가 또 강하게 뭐죠?
종목을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하니까 이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차트로 곤두박질 쳤을까요? 차트는 여기서 갈 것 같은데요? 그죠? 차트는 갈 것 같잖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근데 안 가고 곤두박질 친 이유는 뭘까요? 차트로 간 건가요? 기업의 실적으로 간 건가요? 실적이 부진해. 물론 기업이라는 게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차트만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확률적으로 보면 70%는 뭐 때문에 가요?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30%는 뭐예요? 차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여러분 리스크를 걸래요? 여기다 걸 거예요? 여기다 걸 거예요? 실적이 좋은데도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실적이 나쁜데도 올라가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높아요? 이게 높아요? 그러면 높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으로 배워야 될 걸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니까 여기에서 얻어 터지는 거죠. 부실 종목을 걸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상장 폐지, 깡통,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20대 1 감자, STX 20대 1 감자, 행남자기 20대 1 감자. 그죠? 현대상선 5대 1 감자. 보타바이오 10대 1 감자. 그랬다가 뭐요? 이름 바꿔서 뭐죠? 하텍 또 10대 1 감자. 메디플란트로 또 나왔죠? 다 이게 부실 기업의 특징들이 이름 자주 바꾸는 기업들. 제가 불량 감자를 벌써 인터넷에다 유튜브에다 올렸죠. 불량 감자들이 여러분을 다 망치는 거예요. 투자를. 그래서 불량 감자를 골리기 위해서는 재무 분석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힘들어도. 안 하잖아요. 볼 필요 없어. 차트가 최고야. 차트쟁이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후의 예언을 쓴 그랜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랜빌은 철저한 차트쟁이에요. 최후의 예언에서 기본적서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윌리엄 오닐이에요. 워런 버핏은 차트를 싫어하는 이유가 안 볼까요? 보겠지요. 싫어하는 이유가 매수 시점이 매도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죠? 매수 시점 같죠? 차트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매수 시점이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매도 시점이잖아요. 매도 시점, 아까 매도 시점에서 여기서 사면 매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뒤집으면 갔다! 그래서 차트는 믿을 만한 게 못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버핏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랜빌은 철두철미하게 차트쟁이니까 기본적 분석 볼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기본적 분석을 안 하게 되면 불량 감자를 골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량 감자를 골라내야 여러분이 기업으로 인해서 손실을 안 보잖아요. 장기로 보유했을 때. 그죠? 그래서 불량 감자와 그 다음에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게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공부해놓고 차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종목으로 인해서 깡통이 안 나잖아요. 그것이 세 가지를 가져가야 되지. 첫 번째, 비중의 원칙. 두 번째, 뭐죠? 포트폴리오 분산의 원칙. 세 번째, 현금 보유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도 한 개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비중의 원칙을 어긋나서 여다가 몰빵을 1억 몰빵했더니 위노바에 1억 몰빵했더니 깡통. 또 포트폴리오 분산하라 했더니 전부 홀딩스만 12종목을 들고 오거나 또는 유통주를 갖다가 10종목을 들고 오거나 이런 건 다 뭐예요? 분산의 원칙에 어긋난 거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이 현금 보유의 원칙 뭐예요? 현금을 일부러 이번 장에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시장이 폭락했을 때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우리 유료원들의 6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기회가 올 거다. 따라서 서서히 전문가님, 서서히 제가 현금으로다가 주식 쇼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면 매일 지는 게임을 하는 거죠.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 나가면 여러분이 쫓아가서 살 수 있을까요? 어제 대북주가 다 폭락했다고 끝났나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에 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정석으로 가는 길이 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서 편하게 행복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노래 듣고 또세 번째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하는지 알수 없는 기업엔 투자하지 마라.